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미 서부 해안의 절반을 차지한 캘리포니아주. 그 남쪽에 위치한 휴양도시 로스앤젤레스.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로 불리는 최대의 한인타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화한 도심엔 반가운 한글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그 속에 당당하게 내건 현판 하나. 제주도 재미 남가주 도민회. 1988년 창립해 35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당시 LA의 지역 향토 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일찍 창립했을 만큼 단결이 잘 됐답니다. 함께 뭉치고 즐기며 나아가자는 것이 창립의 취지. 처음 제주 출신들이 한번 모여보자고 의기를 투합했는데 무려 25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창립 때부터 활동해온 김병삼 씨가 현재 8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들 제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디 가든지 제주 사람. 한국 사람 말하면은 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고. 저기에다가 썼습니다. 저기에 써 있는데 가보자. 제주도민회를 한다. 그러면 우선 일단 가보자. 그 다음에 우리 가서 뭉치자. 그리고 즐기자. 저기 세 가지를 써 있습니다. 그게 내 모토예요. 도민회는 이제 88년 1월 29일 날 창립됐고, 그때 이제 그 지금 회장님이나 우리가 아주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고향에서 찾아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아주신 남가주 제주도민회 제주인들.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회원들이 모이는 기회도 됐는데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느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네, 든다. 아드님이신가? 네, 예. 이번에 저기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저번에 한번 제주도. 오래 갔다. 내년 되면 또 비행기 타는 거는 문제가 없어. 12시간, 13시간 견디는데 와서 시차 때문에 아주 힘들더라고. 그렇게 긴 시간을 날아야 오는 곳. 어떤 이유로 와서 정착하게 됐을까요? 1994년도에 미국으로 왔어요. 당신은 미국 이민 붐이 일던 시기. 간호사로 일하며 LA에 정착한 데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20대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좀 이렇게 자극제가 됐어요. 항상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야, 내가 너 같은 젊은 나이면은 난 외국도 돌아다니고 그러고 싶다고, 여기서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외국 나가서도 일도 해보고 그러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그랬던 것도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장을 하면서 미국의 그 원래 그 할렘에서 이시들 목장 음방에서 젖소 목장을 했어요. 제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부부는 우유 파동의 위기를 겪으며 미국 이민을 결심했답니다. 그 한인들을 상대해서 우리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야. 이 미국에서 사는 데도 필렌이라고.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니탈리에서 오는 동네예요. 농장에서 내가 제주도에서 땅 개간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그런 일을. 내 전공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크레인하고 나는 땅콩을 몰고 부부가 같은 일을 하죠. 20대 중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나라 말에다가 영어 뭐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들을 했다 그래도 그냥 티켓에 하이 하와이유 학교에서 배운 거 알아? 그 다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한국 사람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때는 길에서 한국 사람 보면 아, 저 한국 사람인데 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예, 기술이나 뭐가 없고 잡을 잡고 바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큰아버지네가 하던 리코 스토어에서 원투뚜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스페니쉬 손님들이 많으니까 스페니쉬로 이제 우노 도스 트레스 과드로 해가면서 그 100가지만 알고
1부터 100까지만 셀 수 있으면 모든 계산 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맨몸으로 미국에 건너온 후 기술을 익혀 사업을 시작한 김병삼 회장. 지금의 삶을 일궈내기까지 울어야 했던 날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크던 작던 타국살이의 서러움이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제주인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일해요. 풀타임. 쉽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하게 됐네요. 나이 들으면은 그 언어적인 것도 있고 또 약간 치매도 있고 그러면은 확실히 한국말을 하면은 이게 뭐랄까 빨리 그게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도. 그래서 일할 때 아 그래도 내가 이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해서 감사하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이루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게 자주 갔죠. 자주 어머니가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게 2009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꽤 됐지만 그게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머니가 더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더 자주 갔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안 계시고 형제들만 있지만 다 거기 살아요. 그쪽 가면 아직도 그냥 반갑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난 안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가 결국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나 항상. 그냥 오지 말, 안 올 거라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와주길 바랐던 얘기. 그치? 그래서 이제 자주 가지. 고향은 한림. 고등학교는 오용고등학교 1회 졸업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살지 않고 딴 데로 가라 하면은 제주도 갑니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보다도 여기가 더 좋아. 하지만은 제주도는 내 고향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아니면은 제주도로 가지. 꼭 가는 게 뭐냐? 그리운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동창들, 친구들 막 찾아다니는 게 제일 첫째. 돼지고기는 옛날 돼지고기 아니니까 구태여 돼지고기 안 찾아. 그러니까 제주도놈은 어디 가든지 티를 내. LA 최고령 제주인 한성진 할머니. 김병삼 회장의 어머니신데요. 제주에 남아있는 동생들이 그리워 사무치고 애가 탑니다.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자기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이제 제주도에서 누가 왔다거나 이게 뭐 이렇게 와서 자기랑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드시니까 친구도 없고 와서 누구랑 막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그 일 좋아하는 하는데 또 자기가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공기가 덜덜덜 보고 싶어. 나도 들었어요? 이제 나이 먹어보라니 그때 사이에 아들들이 못한 경이 있어보라니 그래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렇지. 동생들이 있다고 해도. 가까운 식구. 응. 제주도 사람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그렇게 제주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더 갈 때 가죠.
제주도민회가 창립된 후 모임과 행사를 하며 그리움을 달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회장할 때 그때 그 제주도의 김태환 도지사님이 하실 때인데 그때는 한 번 모이면 꽤 모였었어요. 한 뭐 백 몇 사람 정도는 뭐 모여서 아주 활성화했었지 그때. 그리고 뭐 야유회도 하고 뭐 큰 저 그 엘도라도 파기인가 거기서 그 야유회 할 때는 식구들이랑 뭐 아주 몇백 명 왔던 것 같아. 약간 좀 더 하면. 정기적인 야유회며 체육대회를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LA 제주도민회. 강운수 이대 회장은 한라산과 제주도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도민회 마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끈끈한 정으로 뭉쳐 살며 교류했고 2007년 태풍 나리로 제주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성금을 모아 보내며 가슴 속에 제주를 품고 살았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가족이. 전부 가족의 생활이. 도민이. 제주도 도민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너무너무 재밌고 옛날 생각도 나고. 아니요. 뭐 이민 와가지고. 누구 소개로 도민이 참석을 했는데 그게 한 십몇 년 전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회장님 만나고 전 회장님도 만나가지고 예, 서로 만나서 유대관계하고 하다 보니까 아빠는 고향이 제주도다. 그리고 난 제주도 사람이다. 예, 항상 너희들도 그렇게 기억을 해라.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3년간의 팬데믹. 여기에 도민회 회원들도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뜸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도민회 활동을 계속해온 이종실 씨는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모임 같은 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도태됐다고 뭐 그런 형편이죠. 우선 각자 개인들의 그 삶의 질도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곤란 겪은 분들도 많고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은퇴하고 나보다 먼저 회장님 하셨던 분들은 또 먼저 돌아들어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침체기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1세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1세대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2세대, 1.5세대 우리 딸처럼 한 1.5세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국말도 소통이 가능하고 한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이제 우리 도민의 명맥이 이어질 텐데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남식 씨도 딸 지원 씨처럼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1.5세대가 주축이 돼 도민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조금 현재로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1.5세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차세대들과의 연결을 위해 제주도는 향토학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07년도에 그 향토학교 프로그램 해가지고 제주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동생하고. 네. 네네, 같이 갔었어요. 재외도민 향토학교는 국내외 재외제주도민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체험하며 친분과 교류를 쌓는 장입니다.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되게 이제 노는 거 좋아할 때라 한국 가는데 또 한국에 제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운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 제 기억에 또 미국에서 아예 한국말 못하는 친구들도 몇명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한국말 못하시는 제주도가 고향이신 제 친구분들 오고 국외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향토학교에 참여하면서 제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정체성에 눈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It was beautiful. I wanted to go again. So, yeah. But I haven't had the chance to travel very much recently, but I would love. Mm-hmm.
다시 가고 싶어요. 네. 거기 처음에 갔을 때요, 그거 프로그램이 있었, 그 다른 학생이랑 같이 가서, 네. 다른 학생 거기 한국 분들 같이 예. 만나서, 거기서 그 뭐 이것저것 했는데요. 네. 근데 그 기억하는 중에서 그거 말 타는 거 기억해요. 네. 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고 그거 얼레길에서 네. 걸어가는 거 그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바다에서 보면서 바람도 살살 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 There are also other things we did too, like London Beach. Went to some a couple museums. What is it for you? And I felt good learning more about the Jesuit history and culture. We also hiked a lot too. Mm-hmm. Was it all new to you? Or did you know the information about Jesuit before? There were a whole lot. I mean some, but there were a whole lot that I didn't know until then. Mm-hmm. 부모님의 고향이자 자신의 뿌리로서 제주를 받아들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시간은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네, 그때 인연이 돼서 제가 매년 갈 때마다 연락하고 2007년 이후로 매년마다 모임을 가졌었어요. 지엽 씨처럼 향토학교에서 맺은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히 이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만 많이 계시고 그냥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력이 모자라죠. 지속성을 가지고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차세대들의 도민회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2, 3세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병삼 회장은 강조합니다. 메일을 편지를 이제 다 주소로 해서 편지를 보내면 반 이상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이 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울 만큼만 있는데 저는 안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잘 모르고요.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오고 저번에 모임 왔을 때도 이제 왔는데 조금 젊은 분들이 안 계시는 것도 힘든 이유인 것 같아요. 향토 학교 갔다 와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코디로 그때 이제 하이어로 했는데 저는 다시 너무 가고 싶어서 저 그냥 갈게요. 그리고 뭐 통역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통역을 저는 이제 2개 국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향토학교는 그냥 한 번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자원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국외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들. 부모님이 언제나 그리워하는 제주는 어떤 곳일까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feel that connection very strongly. I myself, I've only been to Jeju-do only like twice in my entire life. Yeah. When you were young or recently? So once when I think it, I was in college still. So when I went. Was it the first time? Yeah. Yeah. 그때가 처음이에요? So I think I don't feel that connection very strongly, but still I still have a curiosity about the about Jeju-do just because of my grandparents, my grandparents and my dad, just because they have that connection. Yeah. I just feel like I'm just more like so Americanized. It's almost like born and raised here my whole life. But it's nice to see about my parents' heritage, where they were from. It's nice to learn about new places too.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운 나의 고향 제주, 나의 뿌리이자 내 아이들의 뿌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제주를 알려주고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긴 좋았나 봐요. 다 갔다 온 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다 영어 한마디도 못, 아주 한글 한마디도 못한 그 친구들도 가서 그렇게 그 정도 늦게 되면은 고향에는 꼭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하는 여름 향토학교 프로그램이 나는 굉장히 제일 정말 좋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면. 거리가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시대.
향토학교 이후에도 차세대들이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방안이 절실합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걔네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서 친구로,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로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남가주 제주도민회의 새로운 부흥을 기다리는 지금 도민회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김병사 회장이 기쁘게 맞이한 그는 안녕하세요. 제주 출신 청년 강재훈 씨.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왔고 현재 미국의 회계법인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만났던 사람들 대학교 때 이제 진짜 정말 많이 없긴 하지만 한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고 않았었던 것 같고 이게 가까이서 이제 친해질 수 없는 다른 학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보다 일찍 오신 분들이었어서 낯선 타국에서 제주 사람을 만났어도 마음처럼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았던 분위기. 고향이 그리울 때면 홀로 삭혀야 했던 마음을 이제 나눌 곳이 생겼습니다. 제주도민회는 재훈 씨에게 고향 제주와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죠. 재미 남가주 제주도민회의 재도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 도민회가 계속 발전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아주 제주도 도민회가 아주 즐거운 곳, 가면은 만나면은 즐거운 곳, 그런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제주에서 손주사위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당부하는 최고령 제주인, 그리고 최연소 제주인 일레인. 제주의 이름으로 제주를 사랑하는 두 세대는 이어져야 합니다.